네, 2023년 지방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자, 이번 시험 문제 난이도는요, 좋지 않았습니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방직에 합격할 컷은 대략 한 95점 정도는 합격한다. 만약에 9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국어나 영어에서 90 이상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건 뭐 모르겠고, 일단은 국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은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된다. 전근대사는 1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근현대사는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지난 2년, 3년간을 봤을 때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비율은 6대 14 또는 7대 13 뭐 심지어는 국가직원 8대 12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도 매우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행정학하고 행정법 또는 이제 기타 특 이제 전공 직렬이 좀 더 세지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영어도 좀 더 쉬워지는 것 같고 국어도 그렇고 국사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예,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한번 또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1번은요. 이건 전근대사 파트에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선사시대 파트의 구석기 시대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자고. 주먹도끼라고 일단 나왔으면 구석기 시대를 찾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사료에 보니까요.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라고 했어요. 그럼 연천 전곡리라는 유적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And 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여러분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한날이야, 양날이야. 양날 주먹도끼죠. 그잖아요. 양날 주먹도끼. 대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을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누어진다고 한 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기억납니까?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버드 대학교 모비우스 교수님이 주장했던 이론으로 저쪽에 서아시아를 근거로 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양날 주먹도끼가 나오는데 그 인도를 기점으로 한 서아시아 인도 기점으로 한 그 동쪽에서는 발전되지 않았다. 이게 약간은 그 뭐냐 식민 지배를 한 서양 열강들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는 그만큼 미개하다라고 정설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1978년에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주한 미군이 여자친구와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하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수백 개가 나온 거야. 야,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와? 동아시아에서도 이게 나와?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은 개박살 냈다. 참고로 이 연천 전공 유적은 세계 10대 구석기 유적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막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도 우리는 키워드를 여기서 뭘 잡아? 주먹도끼, 아슐리안용 주먹도끼, 그 다음에 모비우스 이론 박살. 그러면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찾자고. 동굴이나 바위 근을 강가에 막집을 지었다. 어느 시대요? 구석기잖아. 그치? 구석기. 자,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의 일반적인 거주 형태였다. 내부에 화덕이 있다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신석기도 내부에 화덕이 있고 청동기도 내부에 화덕이 있지. 근데 통상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신석기라고 찍으면 돼요. 이거는 신석기도 맞고 청동기도 맞아요. 근데 통상 신석기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신석기가 더 구체적으로 답이 되려면 센터, 중앙에 화덕이 있다 이러면 되고 청동기가 답이 되려면 측면에 화덕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중앙이니 측면이니 그런 말 없지. 그냥 퉁 쳐서 그냥 신석기도 되고 청동기도 상관없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석기라고 하면 된다. 세 번째,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했다. 토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요? 신석기 이후부터 만들어지지?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모습이지? 최소한 구석기는 아니잖아. 구석기는 토기 없으니까. Get out. 4번, 구릉 나왔어요. 도랑 나오고 목책 나왔어요. 도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환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어시설, 환호, 목책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목책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부여 송공리 유적에서 나무를 통나무를 때려박았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저기 뭐 울주 검단이 유적도 나오는데 그 몰라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부여 송공리 유적 하면은 환호, 또랑, 그다음에 목책 나왔어. 구릉지대에 주거지를 형성한다. 어느 시대? 청동기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구석기 물어보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컴백했다. 1270년에 원종 때 컴백했지. 컴백했다. 대몽항전에 적극적이었던 가는 개경환도를 열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어떤 휴야기들이야? 삼별초들이잖아. 그럼 가는 삼별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1번.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됐다.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를 했어. 의주에서 한양으로 왔어. 왔는데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군대 만듭시다. 1593년 말 또는 1594년 초에 만들어진 조선의 오군영의 일파.
훈련도감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도감. 훈련도감이라는 군대가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훈련도감이 되는 거고, 자, 2번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부대 중심의 군대. 별무반이죠. 그래 안 그래요? 신기군, 신봉군, 항마군 중에서 신기군이 제일 많았잖아. 17만의 별무반. 2번 아니고요. 3번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했다. 그치? 야별초에서 시작해서 쪽수가 졸라 많아지니까 이걸 뭐야? 둘러 쪼개서 좌우별초 앤드 신우군까지 편성해서 3별초가 된 거 아니야.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지. 쉬운 거야. 자, 네 번째. 양계 지역 지방에서 양계는 뭐야? 고려시대의 북계와 동계가 양계죠? 그잖아? 자, 5도에 파견된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하고요. 양계에 파견된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주진군. 그럼 여기는 주진군이라는 말이야. 주진군. 알았나요? 주진군을 다른 말로 상비군이라고도 합니다. 자, 해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누구냐? 일단 인물을 봤는데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뭐라고 뭐라고 나와. 시부리고 나와. 근데 1, 2, 3, 4번을 딱 보니까 박규수, 최익현, 김홍직, 김윤식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위정척사파가 누구, 개화파가 누군지 막 구분하면 답 금방 나온 거예요. 자,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인데 개화의 선구자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뭐 최한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뭐 간 거야? 청나라 영선사 간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김홍집은요? 일본의 2차 수신사 가서 조선 책략 가져온 사람 아니야. 1번하고 3번, 4번 위에 사료가 내용이 뭔지 몰랐다 쳐. 1, 3, 4번은 뭐야? 오픈마인드 가진 사람, 개화파 쪽이고. 2번은 1870년대 위정척사파 최익현이잖아. 사료의 내용이 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1, 2, 3, 4번 선택지로도 풀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료의 내용은 뭐냐? 오불가소 되는 거야. 최익현의 오불가소.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이 가져오는 것은 공산품입니다. 졸라 무한해요. 우리는 유한한 농산품입니다. 그럼 공산품과 농산품은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줬도 부족하집니다. 그게 2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인데 그들이 쪽발이랑 우리랑 교류를 하면 걔네들이 물자만 들어올까요? 서양 녀석들의 종교, 사상, 제도 이런 거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일본과 교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서양 놈은 똑같은 띠떼끼들입니다. 외양일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불가소의 세 번째 조항을 사료로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정척사 운동할 때 이거 다 사료로 나오고 본 거예요. 많이 받은 사료예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여기서 강화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비록 외인,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이 말이 외양일체론이란 얘기야. 서양 양키랑 똑같은 놈이라 이거예요.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상이 교육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성리학적 위계질서가 개박살 날 것이니 절대 흠은 안 돼요. 최익현의 상소문 중에 세 번째라. 이 상소가 뭔지 몰랐다고 쳐. 그러면 내용상으로 볼 때 강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돼. 근데 밑에 딱 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연락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번의 이항로, 3번의 기정진, 4번의 이만손, 2번의 최익현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60년대 이항로 기정진, 70년대 최익현, 80년대 홍재학 이만손 이렇게 되니까 다 같은 위정척사파잖아. 그러면 그때는 사료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때 어려워지는 거야. 난이도가 극상. 근데 여기는 너무나 감사하게 세 명은 오픈마인드, 한 명은 클로즈마인드. 문제가 그래서 쉬워지는 거야. 이 문제를 극상, 떡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극하로 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치 이제 내년을 대비할 친구들이잖아. 그럴 때 문제를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어렵게도 쉽게도 난이도 조절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알았죠? 자, 해서 여기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서재필 나왔어요. 한글판 나왔어요. 영문판 나왔어요. 이게 문제냐? 어? 이거 초딩 문제 아니야, 이거? 우리 민선이 초딩이잖아. 어? 너 앞으로 1년 동안 네 이름 계속 화면에 나올 거야. 나와서 인사 한번 할래? 자, 제국신문은요, 1898년에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순한글신문으로 부녀자 서민 대상의 신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답은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 나왔잖아. 한글판 영문판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1883년에 만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황성신문은 마찬가지 뭐 남궁업, 그 다음에 장지연, 장지연의 시가 방송되고
뭐 국화문 혼용체 그런 신문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2번이다. 이것도 난이도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난이도 없는 문제. 근데 이 파트가 어딨어? 구한말 문화사 파트에 언론활동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어느 신문들 쫙 까는 거 있잖아.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무슨 그 파트. 자, 그다음 5번 문제 갑니다.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서죠? 고대 역사서죠? 이게 문화사 파트에서도 공부하고 정치사 파트에서도 공부한단 말이야. 어? 다 공부했어? 이? 자, 그러면 고구려는 처음에는 언젠지 모르지만 고구려 초기에 6.2백권이 있었는데 600년의 영양왕 때 신집오권으로 이문진이가 만들었어요. 그럼 영양왕 때 신집오권이에? 백제는 나 잘났어. 375년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서기를 만들어요. 신라에는요. 545년에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만들어요. 이사부가 건의하고 거칠부가 거칠게 썼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아 신라에서 진흥왕, 백제에서 근초고왕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 눈으로 풀지 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가 나가 나오지. 그럼 꼭 거기다가 가 땡땡 근초고왕, 나 땡땡 진흥왕 써놓고 접근해. 눈으로 풀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 1번은 가, 나. 눈으로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냥. 가, 나, 누구, 누구 이렇게. 그리고 접근하면 더 빨리 푼다고 정확하게. 자, 가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이 역사서는 지금 없어요. 이게 있었다는 기록만 있는 거야. 없어.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었을 즈음에는 아마 그때까지는 있었을지 몰라. 근데 김부식이 쓰고 나서 다 없애버렸을지 몰라.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이 역사서가 있었다, 우리는 국사량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위도광이 40년 넘게 집권했다고 했잖아. 근데 위도광은 업적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고맙냐. 있었으면 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가, 근초고왕,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자, 국호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한 사람 누구예요? 성왕, 538. 자, 그 다음에 2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 침류왕이지, 384년에. 그치? 딱 동진과 수교를 맺었다면 근초고왕 맞아요. 372년에. 근데 거기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했으니까 침류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원래는 청소년 수련단체였는데 진흥왕 시기에 국가적인 조직, 인재 양성소로 바꾸니까 진흥왕의 업적이 맞죠? 자, 좋아요. 4번. 병부 설치. 기억납니까? 517년에 버풍왕 첫 번째 업적. 병부 설치. 오케이, 말이? 버풍왕의 업적이라고요. 버풍왕.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만약에 이 문제를 얘들아 이 문제를 이게 변형해서 위에 사료를 빼버리고 1, 2, 3, 4번을 위에다가 기역년, 디귿, 니을로 섞어라 그냥 섞어라 그리고 나서 고대 정치 상황이다 순서대로 바로 연결하시오 해도 고를 줄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렇게도 고를 줄 알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제일 먼저 1바가 뭐가 되는 거야? 침류왕 2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바가 뭐가 되는 거야? 버풍왕이 돼야 되지 병구 설치 517년 그 다음에 3바가 국호를 남부로 바꿨다. 538. 그 다음에 4바가 화랑도로 조직으로 개표한 건 난 저도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4번이, 3번이 4번, 네 번째로 되는 거야. 그런 식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이랑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이 팩트를 변형시켜서 내년에 또 나온다. 맞죠?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 근데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거지.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내용의 연계를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비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자, 문화사까지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사택 지적비가 사비백제 의자왕 시기라는 걸 배웁니다. 도교색채가 나타난다.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불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에서 도교와 도교색채가 메인이고 불교색채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택 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시기에 의자왕을 몰랐다 치더라도 사비백제 시기에 왕 몇 명이나 있냐고. 몇 명 없잖아. 성왕 다음에, 무왕 다음에 의자왕 3명 있는 겨. 해왕 법왕 시험에 내도 안 해. 어? 위도왕도 내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비백제 시기에 나온 비석인데,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영산강이 어딘지 알아요? 영산강? 광주에서 발원해서 시작해서 나주 목포로 빠져나가는 강이야. 영산강이. 한강, 금강, 영산강, 옆에 낙동강,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영산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 말은 근초강이 업적이 되는 거예요. 사택 지적비는 사비백제 시대의 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 알았죠? 그 1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택 지적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 불교, 도교 색채가 반영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뭐 불교와 도교가 짬뽕됐다 이게 나와야 정답이 된다. 두 번째. 자, 1번을 몰랐다고 치고 임신석이석 어느 나라 거야?
신라 화랑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거 아니야. 국어 시간에 배우는 서기체의 시작 아니야. 이거는 어느 왕이 아니라 신라 것만 기억하면 되라는 된다 그랬지. 근데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경자로 공부했다. 우리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마스터하자 약독 이거잖아. 그러니까 2번 맞고 충주 고구려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장수왕 거지? 장수왕이 충주까지 내려왔다 하면서 나 여기만큼 확대했어.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신라 매금이 고구려 나 와를 나 장수왕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뭔 일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바리사자 금노 대사자 다우안노 너희들이 만나고 와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충주가 남한강 상류예요. 맞고요. 4번 호명그릇 이것도 알지? 광개토 대왕이 신라 지원해줬어.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거야. 광복 이후에 1946년에 발견된 건데 호우총 까봤더니 솥단자 하나 나온 게요. 여기에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국광산 광개토 지호태왕 이렇게 있어. 고구려에서 제작해서 신라에다 갖다 줬다. 내정 간섭에 친 거다. 그럼 뭐라고 적혀있어요? 고구려가 신라에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니까 내정 간섭. 자, 1번의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2, 3, 4번 신라 비석이나 호우명그릇 이런 거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1, 2, 3번은 맞지? 그러면 찜찜해도 1번이 답인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야 얘들아. 알았습니까? 1번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2, 3, 4번은 퍼펙트해. 아 찜찜한데 똥 싸고 안 닦아도 돼요. 그냥 나오도 돼. 집에서 샤워하면 되니까. 찍고 나오시라고. 알았습니까? 찜찜해도 그렇게 푸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비석 문제가 나왔고요. 유물과 비석. 7번 문제. 곽재우. 임진왜란 공부했을 때 곽재우 하면 어때? 뻘건 입고 돌아다니 아시지? 그냥. 이 양반이 누구의 손녀사위라고 그랬어? 조식의 손녀사위. 최초의 의병자. 경상도 의령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진주대첩에서도 활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일본 애들이 티켓을 만들고 방향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했는데 곽재우 부대가 야 티켓 바꿔. 그래서 이제 이정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더니 거의 늪지대야. 일본 애들만 거의 빠져 죽고 하고 있을 때 바바바바바방 화살 쏜 거지. 지형지물을 적절히 사용해서 게릴라전으로 승리했단 말이야. 곽재우. 자 그럼 볼까요? 이 사람이 곽재우인데 밑에 사료 안 읽어도 돼요. 홍의 장군 홍의는 레드 클로스. 빨간 옷. 빨간 옷. 의령. 경상도, 경상남도 의령이다. 의령에서 거병했어요. 행주산성은 누구야? 권율 장군이야. 권율 장군은 의병이 함께하지 않아. 진주대첩에서 의병이 함께하지. 뭐 곽재우라든지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또 충청 금산에서 뭐 조헌 이런 사람들 활약하고. 자, 그다음에 3번이 답이고 익숙한 지리. 기습작전이 게릴라전이야. 알았습니까? 소수 병력으로 이걸 보고 뭐라 하지? 가성비 쩔게 이겼단 말이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하나를 생각 못했던 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지 몰랐거든. 일본은 100년 동안 걔네들 임진왜란전에 전쟁을 해더라도 군인들끼리 싸우고 일반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못 심고 있다가. 싸움 갔네? 얘네가 이겼대? 아이고 만세. 또 막 일하고 있어. 싸움 갔네? 얘네가 이겼네? 만세. 군인들끼리 싸우지 백성들을 건드리잖아. 신의 백성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하더라도 조선 백성들이 뭐 관군을 도와준다든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못한 거야. 복병이 갑자기 등장한 거지. 의병의 활약이 임진왜란한테 나온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는 3번 행주대첩은 권율이다 라는 것이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얼마예요? 1300만원 이거 키워드 잡으라고 그랬지? 대만 황제 기억납니까?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에서 졸라 홍보했다. 기억나? 국채보상운동 아니야 이거. 국채보상운동. 조선형평사. 1923년 경남 진주에서 백정 출신 이학찬이 백정차별 반대운동을 하려고 만들었던 조직.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중에 하나. 1923년. 자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몇 년도야? 1907년이야. 자 2번. 물산장렬에 조직했다. 이거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 아니야. 민족주의 계열의 했던 운동 두 가지 있잖아. 교육, 밀립대학 설립 운동, 산업, 물산 장려 운동. 평양 물산 장려회가 1920년에 만들어지는데 조만식이 1923년에 조선 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확대했다고. 국제부상 운동이랑 관련 없잖아. 성격이 유사하다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성격이 유사하다. 경제적 운동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운동을 골라라 했잖아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뭡니까?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할 때 신사참배 시켰잖아.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계열에서 나는 모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길 것이요.
하여튼 40년대 운동이에요. 신사참배 거부운동. 민족말살 통치할 때.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이거 패스하고 넘어가도 돼. 자, 4번에 보면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맞지? 이것도 난이도 없는 문제야, 이거. 대구 광문회가 만들어지잖아. 서상돈 김광재.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긴 했지만. 자, 다음 9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야리까리하고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막 반성한다기보다는요, 짜증납니다. 이게 조선의 과거 제도인데, 과거 제도는 몇 년마다 보냐? 3년마다 봐요. 그걸 식년시라고 해요. 고려도 원칙적으로 3년마다 봐. 근데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봤지. 근데 조선은 3년의 원칙적인 정기시험에 식년시를 지켰어. 그러면 답은 두 개로 뽀개져. 2번하고 4번으로 뽀개진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관청이 6조 중에 어디냐 이거지. 어디냐 이거지. 여기서 보면은, 사료에서 보면은요, 문무과 잡과를 봤는데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다. 문과 시험은 어디서 봤냐면 예조라는 관청에서 봤어요. 오늘날의 문화관광부. 그리고 무과 시험 같은 경우는 병조에서 봤습니다. 국방부에서. 무과 시험. 근데 여기는 문과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요, 인사 이동, 인사 관청 하니까 2조 아닐까 해서 2번을 찍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 헷갈렸다면 이 문제가 좀 헷갈렸어. 답은 두 개로 좁힐 수 있었는데 예조냐 이조냐 요거였어. 요거는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강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 짜증나게. 딱 보고 나서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또 강조해야죠. 어떻게. 자, 그리고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어디서 관장해? 예부. 육부 중에 예부. 그게 조선에 와서 육부가 육조가 되니까 예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문과시험은 예조에서 주관했고 정기시험은 식년시 3년마다 봤다. 그게 답이야. 10번.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다면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꿀로 먹어요. 왜? 연도를 지긋지긋하게 강조하는 새끼거든. 내가. 연도 같은 거 죽으라고 외우라고. 사례 볼까? 조선의 민족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삼상회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얘기하는 거야.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45년 12월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권 몰수, 체감, 입법기구 만들었어. 뭐해? 요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전에 했던 학생들은 사료특강이라는 걸 근현대사에서 이 사료 다 잡아줬던 거야. 좌우합작 7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좌우합작 7원칙은 46년 7월 달에 좌우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석 달 있다가 46년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거든. 여운형과 김규식. 그래 안 그래? 여운형과 김규식. 그 46년 7월 이후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거든요. 이건 정부 수립사 문제에서 푸는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이 사료가 뭔지를 몰랐다 치자 그냥. 가자. 1번. 3.15 부정선거 대항하여 4.19 혁명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60년에 일어났지. 이승만 정권 말기에 1960년 친일파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48년 9월 48, 9월 1년 동안 했어요. 49, 8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포했으니까 48, 9월이 되는 거야. 48년 9월 전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헌 국회가 만들어진 거는 1948년 50 총선거 다음에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재헌 헌법이 만들어져야 국가 틀에서 대통령 뽑을 거 아니야? 재헌절 이후라고만 때리면 돼. 재헌절은 48년 7월 17일이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뽑는 게 7월 20일인데 그냥 7월 17일 직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거든. 48년 7월이야. 그 다음에 4번.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지금 위에 거는 60년, 48년, 48년인데 얘는 46년 3월이거든요. 46년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은 모든 단체 참여시키자. 소련은 그냥 신탁통치 찬성한 단체만 참여시키자. 미국은 좌익 우익 모두. 소련은 좌익만. 이러니까 참여단체 여부를 두고 결렬이 됐단 말이야. 무기한 휴해. 그리고 석 달 있다가 이승만이 아이고야 나만만이라도 이 정업 발언 해버려. 그러고 한 달 있다가 7월 달에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월씩 10월 달. 정부 수립사 문제. 이래도 이상 돌렸던 친구들이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할 것이야. 처음 아직 안 한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한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4번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이 사료는 46년 10월이고 4번은 46년 3월이라고 해요. 자, 11번. 그 이게 이제 문화사회로 레전드로 나오는 사람인데 승려 의천이에요. 만약에 고대사에서 나왔다 하면 원효하고 의상이 메인이고 중세사에서 나왔다, 고려에서 나왔다면은 원효하고 아니 의천하고 진울이 메인이야. 가자. 화엄종 중심, 교종 통합, 해동천태종 힌트 나왔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교단이 타락해졌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앞으로 공부할 학생들인데 제가 마무리 특강할 때 파이널 특강에서 볼 때 야 불교사 하자. 들은 학생 손들어. 기억나지? 삼국시대 승려. 삼국시대 승려. 통일신라 원효 의상. 고려시대 승려 할 때 의상화 원효하고 의천. 의천하고 진울. 그 다음 기타 등등. 할 때 나왔던 거라고. 어? 뭐 내가 적중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천이라는 승려란 말이야.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해동천태종 창시. 그럼 1번 보면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르는 것을 주장했다. 맞죠? 교종과 선종. 앞에는 교종, 뒤에는 선종. 자, 두 번째. 참선. 선, 독경, 노동, 결사운동. 이거 진울이야, 진울. 알았습니까? 수선결사, 진울.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승들의 해동고승전이다. 이거는요, 1215년 각훈이라는 교종승려가 만든 역사서예요. 해동고승전. 김대문의 고승전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3번은 각훈이고요. 백년결사, 참회, 법화신앙. 이거는 원묘국사 요새입니다, 요새. 알았습니까? 요새.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의천하고 진울은요, 맨날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요. 맨날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 특히나 국사는 매번 나온 데서 또 나오고 한단 말이야. 이거 나온다, 중요하다, 별표 때렸다. 그것만 달달달 해도 90점은 넘어요. 이 정도 난이도로 앞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다음에 그거 하라는 것만 해. 그러니까 최소 85에서 90 먹고 나머지 플러스 2 들어갈 거야. 운 좋으면 100점 맞고 실수해도 하나 틀리고. 별표 때린 것만 해도 돼. 아치. 자, 12번 갑시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가식이가 뭐냐? 임진왜란이죠? 병자호란이죠? 너무 쉽지 않냐?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사이에 뭐 있었냐 보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아, 임진왜란이 1592년 선조 때야. 병자호란은 1636년 인조 때야. 인조반정은 1623년이야. 가에 들어가잖아. 가에 들어가잖아. 인조 시기에 정묘 병자호란 터지니까. 두 번째, 영창대군이 사망했다. 영창대군이 중요했던 건 뭐야? 개추곡사 때잖아요. 개추곡사, 광해군 때. 선조와 인조 사이에 광해군 들어가잖아, 가에. 광해군 때. 개추곡사, 그 폐모 살짠 거.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 이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그 사이에 쏙 들어가잖아요. 4번. 이건 문제도 아니야.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귀국했다. 복림대군 혼자 갔냐? 계령이랑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건 뭐 이후야? 평자호란 이후잖아. 그러면 가해야 못 들어가잖아요. 가, 다, 병자, 호란, 그 호, 자, 호, 희응 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병자호란 직후에 끌려가니까. 8년 동안 갔다 돌아온단 말이야. 소윤세자 죽고 복림대군이 뭐가 되는 겨? 효종이 되는 거 아니야. 국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이거지. 대외관계사인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13번. 여름 휴가 강화도로 갔어. 이게 뭐야?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이건 지역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도 지역 찾으면 돼요. 가보자. 왜 규장각? 기억납니까? 정조가 1776년에 규장각이라는 걸 창덕궁에다가 만들었어요. 책이 너무 많어, 씨. 야, 안 보는 책들을 뭐 하다가, 야, 어디가 좋을까? 저쪽에, 저기 애들 안 쳐들어오니까 절로 가서다가 체인점 창고 하나 만들어라. 물류 창고 하나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왜 규장각 아닙니까? 1882년인가? 1782년? 이 1776년에 5년 있다가 만들어요. 그 아웃사이드 규장각을 병인양회 때 프랑스 씹쉐끼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나중에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강화도에 왜 규장각 있지? 근데 옆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요, 전라도에서 했잖아요. 끼키마차 공주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강화도까지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 그럼 이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규장각 이렇게 해놓고 병인 양요 발생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정조의 활동 이렇게 나오든가 그래야 주제가 맞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고려 궁지. 최후 집권 시기에 몽골과의 1차 항전 후 최후가 몽골 뒤통수 때리면서 강화도로 천도했지. 그럼 강화도에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궁궐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궁궐에서 뭐 했을까? 대모항쟁 했겠지. 그러니까 주제가 대모항쟁 맞잖아요. 몽골 항쟁기 때. 세 번째, 고인돌. 강화도 부근리에 청동기 대표 고인돌인 이 박자식 고인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번째, 광성보. 어재연이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항전하다 전사하신 거 아닙니까? 어재연 장수 깃발 미국 새끼한테 뺏긴 거 아니야. 다시 2007년에 돌려받은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예. 이건 이제 아울러서 강화도에 관련된 고대부터 천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강화도에 관련된 유적지 이런 걸 보고 지역사 문제 또는 지명 문제라고 해요. 14번 문제를 가면 조선의 붕당이라고 나옵니다. 붕당.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 쫙 또 하지. 쫙 하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왔어 이거는. 가자. 선조. 선조 때 붕당이 처음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조전랑 임명 문제와 척신정치 청산 문제로 인해서 경상도 출신의 동인과 경기 충청도 출신의 서인, 조식 서경덕 이황의 제자들이 동인, 그리고 이이 성원의 제자들이 서인. 그럼 선조 때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뿌려졌다. 맞죠? 김요원 지지자, 심의겸 지지자. 두 번째, 광해군.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지? 더 구체적으로는 대북이 집권합니다. 조식 계열의 대북. 대북이 집권합니다. 맞습니다. 인조 때 남인이 정권을 독점했다.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서인이지. 그 서인이 메인 아니야. 그 남인은요, 조금 참여한 거야. 그러면 인조 때 누가 권력을 잡아? 서인이 권력을 독점해야지. 알았습니까? 인조 시기에 서인은 여당이었고요. 남인은 야당이야. 인조 시기에. 여기 서인이 권력 독점.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거 언제 갈라진 줄 알아요? 숙종 시기에 환국이 일어나잖아. 경신, 기사, 갑술왕국. 경신왕국, 허적, 오일, 엄브렐라, 유학사건 이후에 남인 처벌 문제와 회리시비 문제를 두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뽀개지잖아. 그러니까 숙종 시기 환국 때, 경신왕국 때 노론, 소론 뽀개진 거 맞잖아. 그러니까 노론은 송시열 계열, 소론은 윤증 계열. 4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잡이 잘못된 것은 뭐시기요? 3번이잖아, 3번. 붕당사를 이렇게 쉽게 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너무 쉬우니까. 아니, 국사 그냥 나 혼자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적당히 어렵게 내줘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계리직, 일주일 전에 계리직 항구사가 있었거든? 진짜 문제 좋았어요. 문제풀반 학생들 내가 그때 줬어. 니네들은 이제 문풀반 출신이 아니, 아직 아니니까. 문풀반 애들한테 달랬는데 거기서 똑같은 게 네 문제 나왔어. 그거 풀어봤어. 이제 풀어보라고. 목요일날 나눠주라고 했어. 시험 보기 전에. 문풀반 애들은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 다음에 어차피 기출문제 특강할 때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15번 갈까? 세종. 이 양반은 뭐 맨날 단골 손님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세종. 가자. 갑인자. 조선 왕 중에 갑이 세종이야. 적어도 개미자 아니면 됐지. 태종은 개새끼라 그랬지. 형과고 동생간 개새끼라 그랬지. 개미자. 주자소. 그게 태종이고. 갑인자, 병진자, 경자자, 식자판. 이거 하면 세종이고. 맞네요. 금속알자. 갑인자. 화통도감. 환장하겠다. 씨. 야, 씨. 화통도감은 고려 우왕 시기에 최무선이가 만들어요. 1377년에. 진포대첩에서 화포 쏜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있다 이러네. 칠정사는 징글징글해. 세종 나올 때 맨날 나오는 게 뭐라고?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칠정산. 이 세 개는 맨날 나온다고. 칠정산 역법이잖아 이거. 달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혼의, 간의, 혼천의 천문관측. 맞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이거 난이도 갑자기 극하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번에 개미자를 넣고 2번에 뭐 삼강행실도 이런 걸 넣으면 개미자? 근데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태종은 개새끼인데? 이러고 맞출 거예요. 금속활자가 그해 만들어져서 그 연도를 갖다가 책정해서 개미년에 만들었다. 갑인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글자 이름 붙인 거거든. 그래서 1번, 2번이 잘못됐다. 16번. 자, 근현대사 파트에서 신간에는 또 국내 민족운동사에서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신간의 3대 강령에서 키워드 뭐야? 각성, 단결, 기회주의, 꺼져. 이거잖아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신간의 3대 강령. 신간의 3대 강령.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창립했다.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에서 23년에 하는 거예요. 2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제. 신간에는 27년에 31년까지 활동한 단체고. 두 번째,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파리광의 대표는 김규식이야. 1918년에. 알았죠? 이게 이제 뭐의 활동을 우리가 퉁쳐서 같이 공부하냐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활동으로 같이 공부합니다. 세 번째, 60만 세운동 사건을 계획하였다. 헐퀸. 60만 세운동. 그 다음에 정우회사는 그 다음에 신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60만 대운성은 1926년인데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과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 계열이 중심에서 사는 거라고. 이거가 뻐근이 나서 사전에 발각됐다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그나마 60만 세운동하고 이를 계기로 화요회, 북풍회, 무산자 동맹이 연합해서 만든 정우회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신간회가 만들어진다고. 몰랐다고 치더라도 4번 뭐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1929년 11월 일어났을 때 김병로,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출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병로 초대 해보원장 신상조사단 간다고 하트치라고 뿅뿅. 이게 답이라고. 신간의 활동은 까놓고 별거 한 거 없어요. 60만 뭐야. 광주학생 하는데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솔직히 이밖에 없어. 겁나 쉬운 거예요. 정답 4번. 17번. 다음 그림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동명왕 끝났어요. 만약에 사료에 동명왕이 나오잖아? 그럼 주몽 아니야. 그럼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요. 알겠습니까? 고려 문화사 파트의 역사사 파트입니다. 고려 문화사 파트의 역사사 파트 나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상의 삼국유사 앤드 제왕운기 그리고 동명왕 편 앤드 사략 요 정도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자. 요 내용 읽었다고 치고 사신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설을 편찬했다. 강목체라고 나왔다? 그럼 고려시대 강목체는 뭔 줄 알아?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있어요. 충수광 때 민지라는 사람이 쓴 거. 이거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있는데 편년체와 강목체 짬뽕된 거야. 편년 강목이니까. 이것도 그 전주에 나왔던 게리직에 한 문장 나왔거든. 이것도. 동명왕편은요 서사시의 형태로 돼 있어요. 제왕웅기도 서사시 시의 형태로 돼 있고. 자, 두 번째. 1번은 본조 편년 강목이고 두 번째는요.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했다. 서사시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야, 동명왕편은 그냥 주몽 스토리밖에 없어. 이건 뭔 줄 알아요? 제왕웅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왕웅기. 상권에는 짬깨, 하권에는 우리 역사. 단군부터 발해까지를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려 태조부터 충렬왕까지 또 집어넣었어요. 뭐 7원시, 5원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제왕운기야. 이승휴의 제왕운기. 발해를 우리 역사로 처음 인식했던 거. 세 번째. 당문신화. 전설, 민간. 뭐야 이거? 삼국유사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4번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의한 사적이 생략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가 그것만 쏙 뽑아서 확대 개편하겠어. 이게 4번이 정답이야. 4번이 이게 정답이에요? 1, 2, 3번은 동명왕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번 찍어야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공부한 학생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한 학생 여기 있어요. 아직 문화사 공부 안 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사가 은근히 한 네다섯 문제 나왔어요. 몇 개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서 경제사 안 보입니다. 사회사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경제사, 사회사는 거의 안 보여. 문화사하고 정치사. 근현대사는 다 정치사라고 보시면 되고. 근현대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사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 어떻게 해? 이제 경제사와 사회사는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 앞으로 수업할 때 비율을 내가 좀 줄일 거예요. 경제사, 사회사 비율을 좀 줄일, 사회사는 솔직히 네다섯 시간 공부하면 돼. 하나 나올까 말까, 일 아니면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사하고 정치사 중심으로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니까. 자, 18번 가겠습니다. 10년대 있었던 사실. 기억나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가는데 여기는 뭐가 돼 있냐? 10년대 쪽발이 통치방식 플러스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 20년대 독립운동사. 30년대 통치방식 독립운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보자. 10년대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었다. 의열단 끝물에 만들어진 거 기억나나? 1919년 11월에 의열단이 만들어졌다가 쭉 가다가 38년에 조선 의용대가 창설됐다가 찢어지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저쪽 화북지방에 올라가서 조선 의용대가 1942년 4월 달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자 42년 7월 달에 김두봉이 중심이 돼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한다. 40년대야, 40년대. 42년 7월이라고요. 두 번째. 참의부, 참정신. 정신 바짝 차려. 23, 24, 25, 20년대라고요. 만주의 무장투쟁사 20년대 겁니다. 세 번째. 임병찬, 독립의군부. 나 독립의군부 얘기할 때 어때? 최익현의 수제자였던 임병찬이가 돌아와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 복벽주의에 입각해서 연도기억하라고 했어요. 1912년에 만들어져서 14년까지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10년대잖아요.
독립운동부가 10년 되잖아. 12년부터 14년이니까. 정답이 3번이야.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가. 30년대 초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잖아. 30년대잖아요. 정확한 연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시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야. 1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근현대 사는 얘들아. 아까도 좌우합작, 칠원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독립신문도 있었고 최익현도 있었지만 연도를 정확하게 시기와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일제시대 어쩌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근사는. 특히나 근사는 그래야 된다고. 정근대사는 연도를 그렇게 몰라도 시기 정도는 잡을 수 있어도 풀 수 있다고 하지만 근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근현대사 공부할 때 아씨 연도 따로 외워. No. 사건 바로 붙어 연도까지 엮어 그냥. 사건 연도 엮고 독립운동부 10년대 독립운동부 10년대 12년 같이 엮어. 처음엔 잘 안 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냥 붙어. 아까도 저번에 시험 보고 나서 아까 어떤 학생 왔었는데 연도 외우기서 고맙다고. 얘들아, 나는 연도에 미친 새끼야. 알았어요? 연도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도 몰라도 풀 수 있어. 괜찮아. 흐름으로 파악해. 지랄 연병하지 말라 그래. 지랄하지 말라 그래. 결정적일 때 연도를 빨리 하면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날 믿어. 알았냐고.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계속 각인이 되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1회 독할 때, 2회 독할 때 힘들 겁니다. 3회 독할 때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날 믿어. 제발. 연도 외우지 말라는 새끼 수업 절대 믿지 마. 골 때리는 거 뭔지 알아? 그 새끼도 연도 외우고 수업해. 근데 애들한테 왜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주냐고. 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생각인데요. 수업 계속 듣게 하려고. 난 그렇게 추접스럽게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알았어요? 최대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빨리 혼자 공부하세요. 독학하세요. 지금은 교종이야. 선종 버전으로 넘어가라고. 혼자 공부하고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알았지? 필요하면 듣고 이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선생님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쌩 까세요. 죽여버리라니까. 수업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학원 근처에서 공부하면 나한테 물어보러 오라고요. 뭐라고 하라니까. 알았죠? 다른 선생님 수업 시험지 가져오세요.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찢어버리면 됩니다. 연도 외우세요. 꼭 외워야 돼. 필요한 연도를 외워야 돼. 자, 고생했습니다. 두 개만 더 합시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걸 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학 연구인데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뭐 안재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남훈도 있거든. 사회경제사학이야. 일제 정체성론을 깠던 사료야. 이것도 사료특강을 하는 건데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열나 다르다 이 말이야. But!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에서 발전했다. 여러분들아, 근사 공부했던 학생들 예를 들어 찐이야 라고 했을 때 너 이게 기억날 거야.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고조선. 어디까지 공부했어? 고조선. 어디까지 공부했어? 1년지라도 고조선이래. 야, 미친 새끼야. 너는 맨날 고조선만 하냐? 이게 뭐라 그랬어? 일제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라고 했지. 우리는 왕조의 교체만 있었지 발전이 안 됐다 이거야. 일본 애들이 강조한단 말이야. 스탑돼 있다고. 정체돼 있다고. 교통정체, 차량정체, 스탑.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지랄 옌병하고 있네. 우리 역사도 더럽게 발전했거든? 우리가 다른 애들이랑 생긴 거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세계사가 발전한 것처럼 우리 역사도 발전했어 이 개새끼야. 일제 정체성론을 까는 1930년대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라고. 그 사료인데 잘 나오는 사료예요. 그러면 1번 보자. 혼 누구예요? 박은식이지. 민족 혼 하면 박은식이지. 2번에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얼 하면 누구야? 얼 정인보. 키워드로 잡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요. 마르크스 유물사관 한국사를 연구했다. 사회경제사학. 마르크스 유물사학. 3번이 답이야. 이 아마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이거든. 자, 4번. 진달학회. 실증사학 아니잖아요. 진달학회 3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요. 민족주의 사학도 박살내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경제사학도 비판해요. 있는 팩트체크만 하자 이거야.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 해서 정답은 3번이다 이 말이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았나?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게 민족주의 역사학, 일제강점기시대 역사학에 박은식, 신채호를 필두로 백남훈이 그 다음은 잘 나오는 거거든. 공부 좀 하고 기출문제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고생했어요? 마지막 유교전쟁이네. 유교전쟁 중에 있었던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유교전쟁 언제 터졌어?
6월 25일 날 터졌지. 중요한 건 몇 년도인데. 1950년. 물결 몇 년도에 끝나? 53년 7월 27일 날 끝나. 그럼 6.25 전쟁 중이니까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그 사이 있고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 문제 아니야? 사실상. 그러면 1번 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거 연도 졸라 이거 중요한 연도라고 그랬어.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 잊지 마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기한. 내 어디서 근현대사 이제 헌법개정서를 하나 겨 나온다고 했는데 헌법개정서 개고생하면서 했거든? 나 2시간, 3시간 하면서? 아침 특강 듣는 친구들이랑 또 파이널 특강 듣는 친구 두 번이나 들었어요. 허무하게도 이거 한 줄 나왔어요. 그래도 이 한 줄이 뭐예요? 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년. 6.25 전쟁 중에 있지, 52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했다니까. 주산 정치파동 일으키고. 52년이야. 세 번째.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 거부하는 반공포로 석방. 53년 6월 18일이야. 이거 휴전협정 체결 한 달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 들어가지. 근데 밑에 4번. 미국이 한반도에를, 한반도를 미국의 평화지역 방위선에 세운 에치슨 선언. 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야,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에서는 일본하고 필리핀 쪽만 하고 한반도하고 대만 뺄 거야. 알았지? 50년 1월에 한다고. 6.25전쟁 5개월 전에. 요걸 딱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미국이 한국 손절했네? 형, 시작하자. 작전 들어가자. 쏘리라고 중공군한테 나 전쟁 할게. 하고 나서 뭐 T-50인가 무슨 탱크 몇 대 몰고 와서 빠바바바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김일성 입장에서는 에치슨 선언이 미국이 한국을 손절한 걸로 평가한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먹어버리려고 했지? 그리고 나서 6.25 빵 터지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7월 1일 날 유엔 지상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엔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25 전쟁 전개 과정 중에서 6.25 6월달 이전에 1월달 거니까 4번이 정답인 거야. 참 여기 있는 학생들은 많이 듣진 않았지만 요거 시험 보기 전에 6월 6일 날 화요일 날 현충일이었거든? 그때 아침 특강에서 6.25 전쟁했어요. 야 6월달이니까 6.25 전쟁 나올 줄 모르니까 순서 잘 기억해놔. 49년 6월달 순서 잘 기억해놔. 그때 아침 특강 들었다 손 들어. 맞아 스트레스. 그래. 그러니까 내 손 많이 들어. 고생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맞추든 못 맞추든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시고 우리는 모두 내년에 합격합시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